자, 시청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청선 창고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은 컨디션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전화를 드려서 오늘 하루는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놀러 댕기고 있어요. 놀러 댕기러. 우리 사장이 마시면은 혼날 것 같은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뭐 이렇게 되면 이거 곤란한데. 나오지 말라면 나가지 말지 뭐. 아유, 참뭐 택시 회사 그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택시 회사는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회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일은 해야지 뭐. 사장님 죄송합니다. 못 들으신 걸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마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도깨비가 뭐라 해도 좀 이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 도깨비 주머니에는 항상 사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거부란 산길을 돌아간다. 야, 이러고 댕기니 말이지. 뱀을 말이지. 수시로 보는 거 아니야, 산길에. 큰 뱀은 저 충북 단양, 그 어디냐, 단양에서 그 경상북도 춘양 쪽에 넘어가는 그 도로가에 많이 보인다 그러던데. 거기 가면 여러분, 2m 가까이 되는, 2m 가까이 되는 그 대형의 황구렁이들이 간혹 눈에 띄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시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인가 도깨비가 그 등산객을 태우고 그 가다가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턱 서길래, 왜 저러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앞차 앞으로 여러분 팔뚝만한 구렁이가, 그때가 오후 5시나 이렇게 해질 녘인데, 길을 건너가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놀라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차를 정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 일행이 그 차량 두 대의 일행이 합쳐서 약 7명 정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봤기 때문에 그때 기억에 그 BMW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제 앞에 선도해서 이래 가다가 지게작대기보다도 더긴큰 뱀이 지나가니까 이분들이 놀라가지고 차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도깨비도 그때 같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고병계곡 아살미 이렇게 되어 있네, 아살미. 그때 사실은 저 한백산 도깨비가 잘 몰라가지고 그 뱀을 체포하려고 그때 사실 그랬었어요. 튼튼한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7명이나 되는 이 사람이 있는데, 구렁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설마, 도깨비를 어떻게 하리?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발로 콱 밟아가지고 어떻게 잡아볼까 했는데, 옆에 태백산, 그러니까 경상북도 춘양 가시면 그 도래기째라고 있습니다, 도래기째. 도래기째에서, 산행을 일찍 좀 시작하시면은, 태백산 화방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화방제 어평주유소 있는 데인데, 그게 저 유일사 올라가고 장군봉 올라가는 그런 등산 코스인데, 거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차를 그 춘향, 강원도 영월에서 경상북도 춘향을 넘어가는 곳에 그 도래기째라고 있습니다. 도래기째. 그 도래기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산행을 하시면은 태백까지 오시고, 태백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이용해서 다시 출발 지점인 춘향까지, 경상북도 춘향, 거기까지 이동을 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그렇게 큰 뱀을, 그것도 2차선 국도에서 목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 BMW 같은 차들은 차 폭이 대략 한 1m80, 정확하게는 도깨비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뱀 대가리가 오른쪽 범퍼 옆으로 한 그때 한 뼘 정도 나와 있었고, 또 꼬리로 보이는 부분이 도깨비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차의 그 앞차의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시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 이 도깨비가 이 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한국에는 큰 뱀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2미터 가까이 되는 대형의 구렁이들이 자주 이렇게 목격되진 않지만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도깨비가 정선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 운전을 못할 정도는 아니겠죠. 자, 차 핸들만 요리 털다 저리 털다 하면은 비경이 눈에 밟히니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태백 정선 영월 삼척은 차로 조금만 움직이면은 기기묘묘 청산유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많기 때문에 이 가을 우리 저 이제 더위도 갔으니까 한번 강원도 이쪽으로 한번 놀러 오시기 강추 드립니다. 강추. 자,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지내다가 우리는 짧은 인생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배운 만큼 살으렵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은 채로, 이별 없고 눈물 없는 그런 세상이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고지식했네 인생은. 상도 풀도 주지 마오. 자, 상도 벌도 주지 마오. 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으니 나이대로 살다 가게 해주시오, 이런 뜻인가? 상도 풀도 주지 마오. 아이고.
강원도 산골은 경치도 좋고요. 물이 맑으니 물고기도 많고요. 조리 한번 가볼까? 조리? 아이고, 막고 하다가 혼나는가 이 모르겠다. 막고, 막고. 여기 길이 있던데? 막고, 막고. 아이고, 이런 데를 가봐야 되는 것이요, 원래. 이런 묘한 곳.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정선 산골에 도깨비가 와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차가 가나? 못 가나? 못 가면 돌려 나오면 되지. 여기도 사람이 사나 안 사나? 어쨌든 길이 있다. 길이 있어. 막장? 예, 어메니 또 막장이 있어. 또 막장이네. 아이고, 이런 참 왔다 하면 막장이네. 왔다 하면 막장이네. 아이고, 왔다 하면 막장이야. 왔다 하면 막장. 아이, 뭐요? 야, 가만 있어봐. 코스모스. 아, 여러분, 코스모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돌려나가야지. 돌려나가야지. 여기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또 뭐 삐삐 그래, 자꾸. 아이고, 삐삐삐, 삐삐삐.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아,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 또 잔다. 아, 이렇게 한번 세워가지고 요게 알파고가 그림을 잡아준다 그랬나? 알파고? 알파고야, 요걸 메인 화면으로 잡아주라. 한백산 도깨비가 부탁한다. 이상한 거 잡지 말고. 자, 이 알파고라는 살, 아이고야, 저 경치 좋네, 좋아. 오메, 얘네가 다 있었네요. 얘네가 다 있었어. 자, 여러분,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와 정선의 가을이 유감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올려볼까? 어떻게 되나? 오메, 뭐야? 아이고. 에이, 나가자. 야, 파란 하늘과. 아이고, 여기 뒤로. 야야야야야, 왜 이러나 이거. 자, 정선의 가을은 단풍과 맑은 하늘과 이렇게 오고 있네요. 자, 비경의 총집합소. 가만히 있어, 자꾸 갈 일이야. 이거 좀 찍고 와야 되겠다, 진짜. 응? 뭐 주행 영상만 찍으란 법이 없지 않냐 말이지. 여기서 맺습니다, 여러분.